안녕하십니까, 토무룩입니다. 연말에 그랜저와 함께 등장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인기를 독차지한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K5 3세대 모델인데요. 젊은 층의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한눈에 받고 있고요. 실제로 계약률도 굉장히 높다고 해요. 시기상조일 수도 있겠는데, 1세대 못지않게 성공한 모델이 될것 같은 그런 차량입니다. 저는 1세대, 2세대, 그리고 이번에 3세대까지 모든 K5를 다 시승을 해봤어요.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멋진 스타일에 비해서 성능이 좀 외관을 따라가지 못하는 느낌이었고요.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많이 발전한 주행 질감을 보여줬지만 디자인 면에서 좀 전작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디자인을 보여줬고 결과 또한 좀 아쉬웠죠. 3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자인이 확 올라왔어요. 1세대 못지않게 정말 멋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도 상당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 디자인과 성능 모두 수준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기세가 쉽게 꺾일 것 같진 않아요. 두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 소포모어 징크스라 그래서 좀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K5가 딱 그런 것 같아요. 1세대가 확 성공하고 2세대는 좀 망했고요. 3세대 이제 절치부심해서 1세대만큼 인기를 끌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는지 제가 시승을 통해 한번 알아봤고요. 자, 먼저 전면부를 보자면은 타이거 페이스라고 명명된 묵직한 카리스마 있는 디자인이 보입니다. 예전에 보면은 저 호랑이 코 그릴? 뭐 이런 식으로 기아 차에서 명명했던 그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 특색을 잘 살리면서도 멋있는 디자인을 완성을 했어요.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의 적자라고 할수 있는 소나타는 좀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보니 투두를 보면 되게 두툼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라인과 라인 사이를 두툼하게 조치를 했는데 덕분에 아메리칸 머슬카와 같은 그런 느낌의 그 근육질의 볼륨감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에선 하트빛 헤드램프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데이라이트가 마치 번개처럼 이렇게 스쳐가고 있는데 요게 그 심장 박동을 형성한 심전도 그래프 아시잖아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론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 라디에이터 그릴과 경계를 허물었다고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유기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완성했고 또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샤크스킨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독특한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굵직굵직하고 상당히 스포티하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어 피부가 매끈매끈해 보이는데 사실 확대해 보면은 이와 같은 패턴의 그 비늘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서 영감을 따왔다고 합니다. 참 영감을. 뭐 어쨌든 간에 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범퍼 좌우에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있어요. 보면 이것도 되게 멋있는데 저는 이게 타이거 페이스라 그래서 수염인 줄 알았어요. 호랑이 수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쾌속선이 물살을 이렇게 빠르게 치고 지나갈 때 튀는 물살을 형상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완성하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어지간한 외산 스포츠카보다 훨씬 나은 전면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측면부는 전형적인 패스트백 스타일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A7이나 스팅어나 소나타나 뭐 이런 차들이 잘 보여준 그대로 그런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 라인에 대해서는 멋있는 스타일이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면부의 볼륨감 넘치는 디자인과 다르게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좀뺄것뺀 날씬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저기 다 뚱뚱한 것보다 늘씬한 젊은 자동차 그런 느낌이라서 상당히 잘 뽑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크롬 몰딩이 C필러로에 가면서 두터운 크롬 몰딩으로 바뀌어서 뒤쪽을 한번 감싸고 반대편으로 넘어가거든요. K5만의 개성을 보자면 이게 좀 가장 독특한 부분이었고요. 휠의 스타일도 되게 멋있어요. 제가 양산형 차량에 들어가 있는 휠 중에 가장 멋있는 휠이었던 것 같아요. K5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이 이 휠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반면에 사이드미러 커버는 일반적인 플래그 타입의 그런 사이드미러가 들어가 있어요. 후방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볼륨감이 확 느껴지는 그런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가 확 솟아올라 있고요. 테일 램프도 상당히 돌출이 돼 있어요. 굉장히 입체감 있게 딱딱딱 주름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덕분에 뭐 볼륨감, 입체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조치가 되어 있죠. 테일 램프의 디테일도 보면 램프가 들어오는 부분이 점선 형태의 그 심전도 그래프로 이렇게 형상화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중형 세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범퍼 양 측면에 에어홀을 이렇게 놔두는 것도 좀 드문데 이런 식으로 좀 조각을 많이 내놨어요. 이차 자체가 여기저기 뚫어놓은 데도 많고 접어놓은 데도 많고 상당히 화려하죠. 화려한 느낌의
범퍼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 보면은 좀 가짜로 된 머플러 팁이 있고, 가짜고 진짜는 저 안쪽에 숨겨놨더라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단단한 느낌의 디퓨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스포티한 모습까지 잘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필러 그 크롬 몰딩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트렁크가 열리는 부분이 이렇게 접혀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돼서 후방 유리가 이만큼 더 내려오는 것처럼, 크롬 몰딩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그냥 철판이에요. 하이그로시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마치 유리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부분까지 트렁크를 열면 같이 열립니다. 안쪽에 적재 공간은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뭐 수납 공간 면에서는 큰 불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 사실은 경쟁할 차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그랜저를 타보고 이 차를 바로 제가 이어서 시승을 했기 때문에, 그랜저에서 상당히 눈이 높아진 그런 눈을 가지고 이 차를 보니까 그냥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형 세단으로서 이 정도의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을 갖췄다는 거는 평을 해보자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우드도 되게 부드럽고 고급진 우드를 해놨고요. 그리고 트립창과 디스플레이의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진부해진 표현이지만 미래적인 느낌으로 잘 살려놨어요. 솔직히 이 부분은 그랜저보다 전 나은 것 같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좀 약간 좀 저렴해 보이는 소재들이 보이긴 했는데, 중형 세단에서 뭐 그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겠죠. 차급이 프리미엄급이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는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리뷰어들이 리뷰한 걸 보니까 단차가 좀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탄 차에서는 조립상에 단차가 보이는 부분은 없었어요. 트립창에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래픽이 바뀌더라고요. 날씨까지 반영하는 테마 화면까지 제공을 하는 모습,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내비게이션 화면은 10.25인치 짜리 큰 화면이 적용이 돼서 시인성 측면에서는 정말 시원했고요. 화면도 되게 깔끔한 느낌이었고요. 송풍구 하단에 보면은 이 몰딩이 돌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또 나름의 개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드가 이제 대거 사용되면서 살짝 올드해진 분위기를 이 크롬 몰딩이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었고요.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공조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 누를 때 보면은 뿅뿅 소리가 약간 좀 저렴한 느낌? 근데 뭐 조작감은 뭐 괜찮았습니다. 누르는 대로 이렇게 딱딱딱 눌려졌고, 그 소리가 좀 약간 좀 불만스러웠고요. 이 차는 수납 공간 면에서는 뭐 딱히 불만 가실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변속기는 다이얼 타입인데, 이와 같이 다이얼 타입의 변속기를 가지고 있었던 데가 제규어 랜드로버였잖아요. 근데 제규어 랜드로버가 이번에 새로 내놓은 이보크를 보면 다이얼을 빼고 레버를 집어넣었어요. 원래 이런 다이얼 타입을 집어넣었던 브랜드는 빼는데 기아는 다시 집어넣은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뭐 오토미션이 탑재돼 있는 차들은 레버 타입이나 다이얼 타입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맛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약간 그 점에서는 불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또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뭐 생소한 것에 대한 도전하는 모습은 높게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의 멀티 버튼의 사용성은 뭐 무난한 편이었고요. 휠도 뭐 적정하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불만인 부분이었어요. 조금 더 고급지거나 좀 예쁘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조금 저렴해 보이는 소재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스티치도 너무나 무난해요. 너무 성의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솔직히 뭐 평범한 수준이긴 한데, 다른 부분들이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기대 이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의 그 고급감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차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의 스티치도 마찬가지고, 시트의 스티치도 그렇게 뭐 썩 예쁜 타입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연식 변경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다듬으면은 차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은 부분이었어요. 2열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의 광활함을 느낀 다음이라 그런지 광활하고 엄청 넓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앉았을 때 주먹 두 개 정도 그 정도의 그 레그룸은 나와요. 이 정도면 충분한 공간은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 크기랑 재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4905mm의 전장을 가지고 있고요. 1860mm의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고는 1445mm고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 2850mm입니다. 이 부분은 동급 최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차 중량은 1450kg 정도였고요. 엔진은 1598cc짜리 TGDI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최고 출력 18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27kgm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정확하게 메이커에서 밝히진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밟아본 바로는 10초 안쪽으로 들어올 것 같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전륜 맥버슨 스트럿, 후륜 멀티링크 코일 스프링, 굉장히 전형적인 세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전면부는 V디스크고요. 후륜은 디스크예요. 굉장히 전형적인 하체 세팅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RMDPS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2000cc는 그냥 C타입의 MDPS라고 하더라고요. 그 핸들링은 제가 못 느껴봤어요. 근데 1.6 TGDI 모델의 경우 핸들링도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약간 가볍긴 하지만 고속 영역에서 달리더라도 유지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숙성은 역시 좋은 편이에요. 초고속 영역을 제가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중속 그리고 고속 영역 쪽에서도 정숙성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품절음도 잘 막아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터보 엔진인데 배기음 측면에서는 썩 좋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소나타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뭐 엔진 회전 질감은 않고요. 대신에 가속감은 충분합니다. 초반에 밟으면은 터보가 이제 터지기 전까지 살짝 느리다가 터보 터지는 순간 빵 튕겨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세팅을 통해서 그런 이질감 같은 게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속부터 부드럽게 고속까지 밀어주는 느낌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에서 스포츠로 바꾸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약간 봉인이 풀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반응 속도도 좀 빨라지고요. 엔진음도 살짝 커지고요. 엔진음이 커진다고 해서 엔진음이 좋다는 건 아니고 좀 커집니다.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약간 터보력이 느껴졌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느낌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핸들링은 살짝 좀 가벼운 편이었고 그리고 운전 내내 뭐 좋다감에서 불만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질감 같은 것도 최소화되어 있고요. 제동 성능의 경우에는 일상주행에서 부족함 같은 거는 사실 잘 없죠. 일상주행에서. 근데 제동 성능이 좀 앞쪽에 많이 몰려 있다는 느낌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 확 서요. 근데 그걸 깊게 밟는다 그래서 밟는 만큼 서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싹 밟았을 때 차가 갑자기 확 선다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 브레이크처럼 그렇게 쭉 밟히는 느낌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브랜드 차를 타시는 분들은 살짝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차가 갑자기 팍 쓰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불편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뭐 현대차를 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그런 느낌이었고요. 소나타 1.6 터보 모델과 마찬가지로 K5 1.6 TGDI 모델도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차는 아니고요. 2리터 모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정도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2리터 차에 비해서 가격도 좀 비쌉니다. 이 차가 뭐 엄청난 스포츠성을 보여주진 않지만 적당하면서도 시원한 가속감을 보여주는 차, 그리고 굉장히 멋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차, 실내외 성능 부족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 있을 수밖에 없는 차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생산량만 제대로 받쳐준다면은 소나타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소나타 안 사고 이 차 살 것 같은데요. 다른 중형 세단들도 이 차를 이기려면 상당히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쉐보레랑 르노 삼성은 어떻게 한대요? 이렇게 높은 상품성의 라이벌이 등장을 했는데 아직 풀체인지까지 좀 남았잖아요. 하여튼 굉장히 멋있는 차가 나온 것 같고요. 기아 자동차가 개발 단계에서 굉장히 칼을 열심히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자동차였습니다. 이상으로 K5 1.6 터보의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